반갑습니다. 울산의 조이 거듭입니다. 자, 오늘 그 영상을 보시면 조금 흐릴 거예요. 이 카메라 렌즈가 조금 뿌옇게 좀 변했네요. 안에 습기가 한 번씩 그 밖에 비가 오는 날 비가 조금 와서 그런지 예, 조금 안 좋네요. 그래서 예, 그 부분도 조금 더 양해 주시고요. 자, 오늘 작업은 소렌토 차량 페이스리프트 받기 전 모델입니다. 회사는 4세대째. 잭이 좀 틀리죠? 자, 루센트 같은 경우는 뭐 상당히 알아봐 주는 거죠. 이게 비드가라서 비드 고가의 스피커였던 그런 거에 비하면 조금 못할 수도 있지만 비드 색깔 냄새는 그대로 납니다. 예, 색깔이 있어요. 보다 PP62DSP 유일하게 PNP 방식이지만 AB가라서입니다. 출력은 30W 35W인데 D클래스에 비하면 50W 이상 넘어가는 거고요. 음질이 상당히 좋은 스피커로 정비해 나 있습니다. 자, 저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 천으로 감싸야 됩니다. 밑에 기스가기 때문에 바로 윗부분이 메인 헤드고요. 밑에 기또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또 하려고 저희가 맞추는 거고요. 자, 이제 그 스피커 앞에서는 플러그인 플러그 방식으로 저희가 작업을 진행해 드리고, 되도록이면 순정 있는 배선을 자르지 않고 살려놓고 나중에 원산 복귀할 때 최대한 빠르게 네, 진행할 수 있게끔 합니다. 순정 배선을 손상시키는 것은 안 좋다고 보고 저희가 배선을 수입해 들어왔어요. 자, 저렇게 또 이제 구멍을 뚫습니다. 왜 뚫리냐면 마킹을 하고 스피커 마킹을 하고 뚫어줘야 되는 게 스피커 자체로 보면 좋을 때 도라이바라든지 픽사가 날 수도 있고 또 나무가 깨일 수가 있어요. 자나무 워낙 강성이 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또 그런 실수를 안 하려고 미리 다 뚫어서 하고요. 납땜 방식이 아닌 저렇게 이제 잭 방식으로 또 꼽아서 그렇게 작업하는 겁니다. 루센트 같은 경우는 인기가 상당히 많아서 저희가 그 재고가 다 떨어졌어요. 이제 하나 남은 거 마저 다 나갔고요. 이제 스피커가 없습니다. 이제 포칼 스피커만 또 작업을 해야 되겠죠. 예, 그 정도 참고하시고 또 봐주셨으면 고맙고요. 뒤에 그또 부가적인 설명이 조금 있습니다. 튜닝 펜이라든지 있으니까 한번 더 봐주시기를 또 부탁드리면서 예, 이렇게 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배선은 다들 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입 멀티 배선 투입 따라서 가는 쪽 양쪽 다 깔았고 어떤 이제 플러그인 플래그 그 배선 깔기 위해서 다 뜯었습니다. 자, 요걸 뜯었는데 좀 많이 뜯어야 돼요. 요렇게 뜯어야 되는데 문제는 핵심은 잡술 안 나는 거 항상 처리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 밑에 그 저갔거나 아 여기 있다. 요런 이제 걸레로 걸레가 아니지 걸레로 하면 안 되지 수건 깔아서 기스 안 가게 앞 액정에 이렇게 또 처리해 놓고 해야 됩니다. 이거 하다가 기스를 내는 경우도 많거든요. 사람들이 네, 오늘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먹습니다. 자, 요 부분은 이제 다, 또 이제 지금 배선을 다 깔았기 때문에 마무리 짓고요. 앰프는 여기 의자 밑에, 운전석 의자 밑에 저기 순정 앰프처럼 저 자리에 하나 빈 데가 있어요. 저기로 깔끔하게 들을 겁니다. 직접 붙여서. 자, DSM 앰프 같은 경우는 작업을 잘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드웨어적인 것보다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또 중요합니다. 튜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을 더 신경 써야 됩니다. 작업은 아무나 할수 있겠지만 물론 작업도 방식에 따라서 다르게 할 수도 있죠. 저희 같은 경우는 작업을 오래 해봤기 때문에 이제 경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더 경력을 살려서 작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또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은 이렇게 됐습니다. 나무를 여기 조아서 10mm 볼트 원래 여기 앰프 자리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나무를 깎아서 볼트가 짧기 때문에 내란쳐서 볼트 2개 조고 야도 좋았습니다. 이렇게 안 놀겠죠. 흔들어도 예. 흔들어 놀면 안 되거든요. 예, 그것도 다 해놨습니다. 작업은 뭐 이렇게 좀 퀄리티 있게 해드려야 나중에 또 문제 없겠죠. 찍찍이 붙여가지고 할수 있는 방법은 또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좀 단단하게 안 놀아야 열이 안 나겠죠. 카펫에 붙는 것보다 나무에 붙는 게 열이 좀덜 납니다. 여기에 공간이 약간 뜨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면 그래서 열을 최소화해 주는 게 가장 키포인트고요. 그렇게 해줘야만이 나중에 어떤 차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아이오는 이제 튜닝도 하는데 아이오는 제가 다 잡았고요. 매치는 하도 많이 만져서
딱딱 누르면 거의 다 맞습니다. 거의 누르면. 예. 이제부터 튜닝 더 갈 텐데 예. 하나하나 극성 다 체크해서 그렇게도 잡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량 이렇게 또 작업이 또 마무리됐습니다. 자, 튜닝하는 모습은 저희가 보여드리지는 않습니다. 보여드린다고 해서 물론 알고 계신 고객분들도 계시지만 잘 모르잖아요. 중요한 건 결과물입니다. 소리가 어떻게 나올지 그게 마지막 결과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튜닝을 이렇게 한다 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 차량, 그, 소렌토 차량이죠? 예, 소렌토 차량인데, 또 그렇게 또 저희가 하루 또 마무리 했습니다. 자, 튜닝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지만, 튜닝은 경험이나 경험에서 나오는 겁니다. 한 가지 일했을 땐 도사가 된다는 거 아시죠? 예, 그거는, 잘 맞추기 때문에, 굳이 컴퓨터 띄워놓고, 동영상에서 우리는 튜닝을 이렇게 합니다라고 보여줄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결과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고 뭐 팩스를 빼서 손님한테 보여줘야 될 이유도 없고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손님께서 아 소리 정말 좋습니다 라고 만족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지 EQ를 너무 많이 손댄다거나 이미대로 이제 가공을 시키면 소리는 들이대는 거 없이 까칠한 대기 없이 나오겠지만 문제는 거기에서 원음이 다 사라져요. 그게 뭔지 무슨 말이냐면 자 원음 자체에서 나와야 할 때는 악기 대역이 다이내믹한 대역에서는 그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EQ를 너무 많이 까게 되면 그 대역이 다 사라져요. 그럼 현재 듣는 음악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좋다고 하니까 아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차를 한번 딱 들어보시면 EQ를 조금 선대고 정밀하게 튜닝된 차를 딱 들어보시면 아 뭔가 튜닝이 잘못됐구나 라 그때 파악을 하세요. 그런 차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울산에서 저희한테 그 저희는 이렇게 튜닝합니다라고 저희가 보여주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걸 보여야 될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중요한 건 결과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 그 점을 또 고객분들께서는 깊이 또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튜닝은 경험에서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하드웨어적인 것과 소프트웨어적인 걸 둘 다 병행했을 때 정말 멋지게 병행했을 때 소리는 잘 나온다. 예, 거기에 기본 룰입니다. 기본 룰. 작업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컴퓨터 노트북 떼어놓고 EQ 맞춘다고 저기도 EQ 작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되도록이면 적게 만지는 거 많이 안 만집니다. 만져봐야 6포인트 정도 그 정도만 만져서 해드리고 그 만지는 모습들은 제디 인터넷에 유튜브도 마찬가지로 동영상에 공개를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왜? 숨은 고수는 그런 거를 떠벌리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소리가 정말 손님이 좋구나 하는 그런 거에 우리가 목적을 두는 거지 우리 장비가 이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는 소리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예,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 예, 그럼 참고 부탁드리며 오늘 이제 최종 마무리 작업 다 됐고요. 검수 다 끝났고 했기 때문에 자 동영상 오늘 유튜브는 여기에서 종결 듣도록 하고 다음에 또 이렇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